연주님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산에 살고 있는 송윤진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똑똑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여러 다방면으로 조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집은 한명봉 쪽이고 제 직장은 서면 쪽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를 한 번씩 만나면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갔다 하길래 네. 제 양반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여기서 만나네. 네, 가수 윤지 여러분들 인사드리고요. 그 옆으로 만져주세요. 옆으로 만져드립니다. 옆으로 주세요. 아니, 서면은 직장이 뭔데요? 다 일어나세요. 직장은 풍수 지리를 보고 네. 부동산 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지라고 했잖아. 아까 송윤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한번 붙여주세요. 옆을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일어서 네,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자, 서서 한번 인사하세요. 그냥. 그냥 온 거야. 아, 그냥 와서 이걸 옆으로 돌리세요. 네. 네. 자, 옆으로. 자, 우리 자, 우리 3대 미량시에서 약국을 3대째 하고 있는 아주 그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는 약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들 전화. 약관 하고 있습니다. 약관 하고 있고. 미랑 사고 싶다 그냥 대전을. 자 둘이서 인터뷰를 한 거라 했잖아. 나 대구를 했잖아. 자, 나중에 말. 자기 소개하는 장군 어떻게? 이름은 김선수라고. 자, 다시. 자, 소개 다시 하라고. 자, 반갑습니다. 저는 저 상대 한약방을 운영하는 김선수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우리 큰용 부인 단장님께서 사실 평소에 저희 또 큰딸 이번에 결혼식을 했는데요. 오시더라고. 제가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 담대를 해도 될 입장이 될 뻔했어요. 정말 이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수 와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3대 한약국의 사모님입니다. 옆으로 마이크 주세요. 자, 아까 우리 국악인, 자, 우리 김영아 씨 마이크 한번 잡아보고 이쪽으로 한번 보고 인사 하세요. 아까하고 또 다릅니다. 이쪽 돌아섰어요. 네. 카메라를 보시고, 아, 그거 서시면 됩니다. 카메라 보시면 돼요. 아니, 거기서 카메라만 쳐다보시라고. 자, 네, 김영아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아 쓰고요. 우리 소리를 좋아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형 단장님 이렇게 인연은 오래됐어요. 그것도 어젯밤에 전화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내일 10월의 마지막 밤 오늘 함께 즐겁게 나눠봅시다. 오, 좋습니다. 자, 옆으로 말해주세요. 성기 줘야지. 자, 성진이 하게 잡으시고 자, 성진님도 마이크 인사하시고, 안고. 자, 옆 마이크 쳐서. 자, 대문 가서 오시면, 자, 옆에 앉으세요. 자, 자, 지금 인사하고 싶어요. 자, 일단 앉으라고. 일단 자리, 일단 자리 앉으라고. 일단 자리 앉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자, 늦게 왔습니다. 자, 잠깐만. 아, 오늘 행사 지금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는 길. 자, 김욱. 자, 김욱 가수가 늦게 등장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욱 가수가 자리 일단 앉으세요. 자, 지금은 자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욱 가수 자리 일단 앉으세요. 김욱 가수 일단 자리 앉으세요. 여기로 앉으세요, 여기로. 아니, 아니, 일단 뭐 하겠다. 그거 앉으러. 이리 앉아요, 자. 우리. 바위 앉아요. 많이 떴대. 자, 쭉 가면. 자, 김욱 가수 자리 앉고요. 자, 자리 앉으세요. 김욱 가수 자리 앉고. 자, 자, 이놈으로 앉으세요. 밝게. 여기 몇 개 없어. 요, 들어오셔. 자, 그거. 자, 자, 그쪽에서. 자, 우리 국악인, 자. 네,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올진이 만났어요. 네, 저도 국악인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우리 김욱 단장님을 된 지가 한 15년 되신 분입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시대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자리를 저를 분명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부 다, 과연 장수하세요. 자, 우리 이제 그대로 의상도 벗지 말지. 좀 이따 걷고 의상 좀 이따 벗으세요. 좀 이따 우리 촬영을 하면 다시 좀 이따 벗으시라고 아까 노래를 했지만은
자, 일단은 귀국 가수가 앞에 무대 나가서 인사를 하세요. 나오세요. 귀국 가수가 나오세요. 네. 가서 내가 소개할 테니까 나가서 인사해. 마이크 앞에 가시라고. 자, 내가 그리 갈 테니까 있으세요. 잠깐만. 잠깐 있어요. 우리 올라갔고 있어요. 아니, 올라가지 마라. 거기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노는 손 마음에 카메라 가지고 찍을 건데 좀 찍어주세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키가 제보다 크고 큰 놈보다 인물이 조금 잘생긴 멋진 가수, 타이틀곡 비 내리는 부산아. 이 노래를 가지고 아까 그 마이크 하나 주세요. 가까운 마이크 주세요. 오늘 다른 데 방송국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실 6시에 오픈을 했는데 가수가 주인공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김욱 가수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김욱 가수의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비 내리는 부산항의 김욱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투리 잘 하지만 했잖아. 오늘 참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사실 일찍이 왔어야 되는데 방금 조금 전까지 방송이 있었습니다. 실방이 바로 있어가지고 방송을 이제 끝내고 나 부려버려 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밀리는지요. 차들이 밀리니 참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늦었습니다. 오늘 여기 저 같이 오신 분들도 오늘 저 참 귀한 분들만지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로 죄송하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소개했지만은 김욱 가수는 본래부터 가수 체색은 아니래요. 외무부에서 사급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음악이 좋아서 지금 늦깎이로 가수로 지금 출발해서 타이틀곡 비 내리는 부산항 마이크 잡고 되겠어요. 네네. 지금 이 노래가 상당히 선풍적인데 큰 정도 조금 전에 노래를 한곡 불러봤어요. 그런데 박수를 너무 많이 치더라고요. 네. 기부 가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 네, 제가 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네. 저게 그, 저, 요번에 요번에 12월 말경에 비 내리는 부산한 전국 가요제를 합니다. 네, 전국 가요제를 하는데, 거기 이제 상금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 가요제를 큰 장소 얻어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3일 날 미니 콘서트, 미니 콘서트를 11월 3일 날 12시에 오시면은 거제리 그 저 지구대, 거제 3동 지구대 옆에 봉신이 TV에서 그 저 비닐보다는 작은 콘서트, 여기는 상금 300만원 10분의 1,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가지고 미니 콘서트를 한 12시부터 합니다. 누구나 여기 오시면은 참가자 전원 전부 상품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3일날 12시까지 거기 오시면 되고요. 13일날은 시소 뮤직에서 또 비 내리는 부산한 그 저 전화방 그 지정곡 해가지고 그때도 모든 분들의 상품을 다 드리고 합니다. 시간 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노래도 부르시고 상금도 따가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기쁜 하나의 일은 오늘 아침에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비 내리는 부산항이 부산뿐 아니라 호남 지역이 지금 충청도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비 내리는 부산이 엄청 뜨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MBC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쪽에서 예
이 얘기 돼가지고 요번에 비 내리는 부산항을 갔다가 전부 검색을 해가지고 김국씨에 대한 검색을 해봤답니다. 해보고 해서 요번에 비 내리는 부산항 가요 톱10에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그래 오늘 저녁에 8시 반 되면 제 그분들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예, 그래 가는데 꼭 오늘 가게 되면 몇 첫날 몇 시 방송에 나온다 하는 게 확정이 됩니다. 네. 그래 이제 요번에 이거 하고 나면은 제가 그 KBS 가요 무대를 제가 출전했고요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거기 힘을 입어서 이제 중앙에서 말이지 좀 할 수 있게끔 끝까지 말이지 뭐죠. 사람은 제가 좀 사람이 여러모로 좀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성원만 해주시면 거기 힘을 입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공중파로 개인 카톡을 보내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 김욱 가수와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 즐기는 처음 만들기 여러분들도 나도 가수다 노래 한 곡씩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식사는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바로 식사 오니까 식사하고 싶은 분들은 쭉 손만 대가 나도 먹겠다 먹겠다는 식으로 사인해가지고 메뉴 보고 이렇게 바로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오늘 사실 일정이 여러분들이 참 뭐 귀국 가수만 바쁘겠습니까? 큰 용은 사실 더 바빠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도와줘야 돼요. 이거 지금 뒤에 김옥 가수에 한번 보세요. 이게 현수막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 나무 네. 공장에 가가지고 다른 일체 세워버리고 공장, 큰 공장 가서 이 큰 공장 가면 이게 못 만듭니다. 올 수도 없이 넣고 거기서 이 편집하는 사람 공장장 다 안차나 놓고 내가 그 현장에서 시켜가지고 급조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만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잘 됐고, 자, 김욱 가수 자리 하기 전에 우선 나오셨으니까 김욱 가수 노래를 먼저 한 곡. 저분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기에 그만큼 잘하나, 또 인물이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인기 있을까 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먼저. 자, 우리 저 음량 정해주 노래 한번 여보세요, 빨리. 네네, 빨리 나오세요. 자, 내가 들어갔더니 인사 하세요. 네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새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해도 여러분들이 안배를 주시해서 안배를 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오늘 참 정말로 막 이 바쁜 시간에 그리고 더더욱이 말이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제편에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못하는 노래지만 제 요새 한참 떠오르는 비 내리는 부산을 불러보겠습니다.